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계산을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영수증을 건네봤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얀 종이에 온통 파란색 잉크가 찍힌 낯선 영수증이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파란색 영수증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바로 염료 가격에 있습니다. 표면이 반들반들한 영수증은 일반 종이와 다르게 특수한 종이 가멸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종이 위에 색소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염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몰려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염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맞추거나 천연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중국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염료 공장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검은색 염료 공급엔 차질을 빚었지만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우리나라 역시 검은색 염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 가격이 배 이상으로 뛰다 보니 재고가 많았던 파란색 잉크를 대체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규제가 계속돼 염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파란색 영수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색깔의 영수증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색의 영수증이 갑작스레 나타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